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강론 218페이지 로마제국분의 모욕죄 보겠습니다. 사마열흘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11조 모욕죄. 공용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친고죄. 제318조와 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번의 의료 성격. 공연이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보호법익을 외부적 명예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나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동일하지만 사실의 적시를 요하지 않고 반의사 불발죄가 아니라 친고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표현범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욕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입법면상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의 구성요건, 양가로 1번의 객관적 구성요건, 반가로 1번의 일반 요건, 공연성을 요구하는 점이나 행위 주체가 명예라는 점, 명예 주체의 자연인은 물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는 점, 더 나아가 집합 명칭, 집단 표시, 219페이지에 의한 모욕 및그 요건도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사자에 대한 모욕은 구성요건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양가리비는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한 표현을 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어도 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경우, 또는 문제의 표현이 전체 문항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표현은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가 관리소장의 업무 처리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을 방문하여 그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수 있는 무리라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도둑놈, 망할 년이라고 욕하거나 개 같은 잡년, 참녀 같은 년, 빨갱이 무당년, 천년이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모욕 여부의 판단이 유동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치 판단의 진보는 묻지 않으며 표시된 내용이 타인의 능력, 덕성, 신분 또는 신체 상황 등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표시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적으로 언어를 통하거나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 같은 태도, 거동에다가 간접적으로 문서, 그림을 배부하거나 공개한 설명하거나 묻지 않는다. 모욕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률상 경위를 표시해야 할 자기의무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간접적 범위 형태도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220페이지 반강 3번의 기소시기. 언제 모욕죄의 기소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의 이제가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제3자가 모욕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결과 발생에 구체적 위헌이 있어야 기소가 된다고 하지만, 동그라미 2번의 모욕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므로 모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훼손될 필요는 없고 이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고민이 함으로써 기소가 된다. 반가로 2번의 주관적 구성요건, 반가로 2번의 고의, 고인이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방과 이번에 경멸 의사의 표현. 이제는 표현범위로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경멸의 내심적 의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욕을 과하게 하여 객관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행위자의 경멸적 내심의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의 위법성 조각사용. 모욕죄의 대해서도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분야, 정치, 학문, 예술 분야에서 공정한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것이 공익성을 갖출 경우에 한해서 제31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제310조의 적용은 307조 1항의 죄를 범한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통솔판례. 모욕죄의 경우에도 정당 방위, 긴급 비난, 정당 행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법상의 저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논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용된 모욕적 언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형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11페이지 221페이지 4번 죄수 타자와 연계. 양가리의 죄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추계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행위의 개수에 따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도 된다. 모욕적 언사와 함께 사실도 역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 양가를 이번에 타자와의 관계, 경멸의 의사로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폭행죄와 이제는 보호법으로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이 된다. 외국 원수에게 사절을 모욕한 경우에는 외국 원수에게 사절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